저는 부산에 있는 산들을 거의 다 올랐어요. 낮게는 해발 35m 자성대부터 높게는 801m 금정산 고당봉까지.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오르지 않던 산을 오르려다 보니까 부산 밖에 있는 산을 가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산의 끝에 대가 붙은 그 곳들이 많거든요. 해운대, 태종대, 모른대, 신선대, 이기대. 이게 다 산이더라고요. 북한산 백운대, 설악산 비선대,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갔었던 소유산 의상대, 다 산이잖아요. 그래서 그 오늘 이기대를 보게 됐어요. 이 이기대에서 그 대라는 한자는 높고 평평한 땅을 뜻하거든요. 특히 거기서 내려다 봤을 때 그 풍광이 좋으면 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정말로 그 풍광이 참 좋죠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산에서 이 뷰가 가장 멋진 곳이에요. 저기 그 동백섬이 보이죠. 저 동백섬 안에 통일신라시대 때 최치원이 썼다고 하는 해운대라는 글자가 있죠. 장산, 광안대교 보이네요. 그런데 여기는 그 참 슬픈 사연이 있는 곳이에요. 이기대. 두 명의 기생 이기거든요. 이 두 명의 기생이 이기가 왜군 장수를 끼어안고 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은 사연이 있는 곳이에요. 이 아찔한 절벽이에요, 이 아래로는. 그래서 지금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지금 그 이 바위를 그 쇠밧줄로 묶어놨네요. 그래서 그 왜군 장수를 끼어안고 떨어져 죽었다고 하면 농계가 떠오르잖아요. 농계는 너무나도 유명하죠. 농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전라북도 장수는 거의 농계의 도시더라고요. 거기 뭐 농계 사당도 있고요. 또 경상남도 진주의 그 축성루는 그 농계가 이제 왜군 장수를 끼어안고 떨어졌다는 곳이잖아요.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. 거기서 이제 그 농계 축제도 열리고요. 농계 뭐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죠. 그만큼 농계는 유명한데 이 두 명의 기생 이기에 대한 그 흔적은 희미해요. 응? 그 여기 그 이기대 여기 어딘가에 응? 그 두 명의 기생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요. 어딘지 모르겠어요. 여기 뭐 어딘가에 그 동상이라도 세워서 기려야 될 것 같아요. 참 그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광은 아름다운데요. 이 바다가요. 근데 저 바다 안에 이 아름다운 풍광이 무색하게 그 엄청나게 많은 프랑크톤 숫자를 그 능가하는 그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넘실대고 있을 거예요.